축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9차 국가 파괴 문재인 퇴진 및 민주당 심판 국내외 연대 국민 총궐기 비대면 유튜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광화문의 괴성 손성행 TV 대표 손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우리 노재성 총괄 위원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각에 초비상사태를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으로 비상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불과 7주 정도 뒤면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좌우우파 후보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궐선거 후에 바로 8개월 뒤면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무서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 5년간 대한민국 죽이기.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무슨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투표와 선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인지 하는 이 당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이 무서운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 부정선거 도구가 되는 이 선거법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로 문제 중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서울 부산시장 선거 유권자들이 또다시 사전투표에 참가한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그 중립을 완전히 버려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교묘히 부정선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15 총선거에서 고스란히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깨우침이 없는지 정말로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방식을 혼합을 해서 컴퓨터망으로 당락을 조작하는 이 기술은 매우 근소한 표차를 가장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기게 만드는 그런 부정선거 기술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부정선거를 당한 것을 느끼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총체적 온 오프라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를 일단 폐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야당,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국회에서 제발 선거법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 보이콧은 해봐야 통일된 행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소극적인 저항이기는 하지만 모든 유권자님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제발 사전투표를 절대 하지 말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안 하기 캠페인을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개표 문제는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전자개표 길을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부정선거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이제 문재인, 문재양 이 일당의 내각제 사회주의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종말을 고하게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틀림없이 적어도 서울시장만은 무슨 부정선거법을 총동원하더라도 당선시키려고 달겨들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민주당 후보 단위라도 필수적입니다만은 사전투표를 우선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이것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지금 이 사안인지를 각성을 하자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밝혀낸 수천 가지의 그 증거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이 지금 딱 맞고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번 보선이나 다음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재승 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상파 방송에서 카메라 출동 아마 이걸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현역 기자 때는 누구보다도 발로 뛰는 생생한 뉴스를 전달했고 요즘 프리덤 뉴스에서도 아주 문재인 정권을 호되게 비판하는 이런 논평들을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신 우리 이상로 위원님의 연설 큰 박수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감시를 위한 현재의 움직임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혐의들이 하나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역의 재보궐선거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사전선거는 4월 2일과 3일이고 본선거는 4월 7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15 총선의 부정행위를 추적해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런 단체들은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들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또 부정선거를 펼쳐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가장 앞장선 단체는 국민투쟁본부이며 지난 8일 국토본을 중심으로 몇 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각각 그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를 감시하기 위해 모든 시민단체는 클린선거시민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둘째, 클린선거시민경찰의 조직은 현재 경찰 조직과 동일하게 본청의 경찰청장 밑에 서울청과 부산청을 두고 서울청과 부산청 산하에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하는 클린선거시민경찰서를 둔다. 예를 들면 종로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는 종로클린선거시민경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당에서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이 현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투개표 참관인을 빨리 모집하여 교육하고 감시 장비를 지급하고 투개표 당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들의 이런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호영 대표에게 세 번이나 이와 같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종전처럼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투개표 참관인의 법적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투개표 창건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아무런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올해 2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QR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시민단체에서 투개표 참관인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후보도 투개표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투개표 참관인 확보용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나도 시장 후보다이며 부제목은 클린 선거 시민 후보 토론 오디션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후보 경선 참여 자격은 자유민주시민 가치가 있어야 하며 4.15 부정선거 문제 해결의 뜻이 있어야 하며 비도덕적 전가가 없어야 하며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 후보 경선 참여금은 1인당 1만 원이며 1천 명이 모이면 1억 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입후보하려면 5천만 원이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촬영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유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방해해온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촬영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순간 이 투표용지는 기표지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즉,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의 촬영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사진이 메타데이터에 촬영 장소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QR코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QR코드에 담겨진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질과 잉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인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이상노 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지금 우리가 4.7 저 보궐선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법적 투쟁을 했으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자, 우리 국민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또 참여를 해주시고 국민들의 여러 어떤 이 성원이 우리가 이런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멋진 연설해 주신 이상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산서 서울로, 서울서 부산으로 무던히 자주 다니시는 분입니다. 요즘 아마 비행기를 안 타셔서 돈이 조금 이제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면 하신다고 해서 너무 또 아끼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에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희 교수입니다. 저는 김명수 탄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툭 까놓고 거짓말로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당하도록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입니다. 법관 탄핵 앞서 행해진 법원 인사 역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소신 판결로서 정치 권력에 맞선 법관들은 좌천시키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한편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을 중용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코드 인사와 임판사에 대한 막장 탄핵이 김명수 자신에 대한 탄핵의 뇌관을 건드린 셈입니다. 탄핵으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결국 탄핵에 의해 자멸할 것입니다. 그 자멸의 시작이 김명수입니다. 툭 까놓고 거짓말로 임판사를 탄핵시켰으니 이제는 자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의 쇠사슬에 묶여 탄핵의 늪에 던져질 것입니다. 독선과 교만의 법 연구에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야만의 우리 속에 가둬야 합니다. 임판사 탄핵 수추안이 가결된 직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대법원장 김명수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물론 저들은 손에 거머쥔 권력을 쉽사리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에 법관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이른바 법관 검찰 해체법을 발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중국의 1960년대 문화대혁명식 저급한 선동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권력을 해체하려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심판할 법관에 대해 사법농단의 그물을 씌워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이 저급한 정치 권력의 하수인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의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김명수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선고까지 끝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150여 건의 소송 대부분을 아직도 뭉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급한 정치 권력과 결탁된 사법부 우리의 오염 상황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갑자기 강난희 씨의 손편지가 일제히 주류 언론의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정신이 여당의 선거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손편지 내용이 박원순은 성추행 의혹 정도로 자살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여비서를 추행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원순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성추행당한 그 여비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박원순을 자살하게 만든 여자란 말입니까? 박원순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난희 씨나 피해 호소인을 애써 고집했던 민주당이나 박원순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박원순 정신을 이을 적임자임을 자청하는 우상호 후보, 이 모두가 도찐개찐입니다. 강난희 씨의 손편지가 느닷없이 신문과 SNS를 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시 이상한 판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참 이상한 재판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력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양승호 박사가 박주신의 병역
관련 허리 MRA는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SNS상에서 피력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양승호 박사가 2014년 6월의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병력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선관위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양승호 박사는 아시아 근골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영상의학 전문가입니다. 영상의학 전문가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박주신의 허리 MRA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 돌연 박원순 낙선운동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7명을 공동 기소해서 2014년 12월에 첫 공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라도 척 보면 알 수 있는 숱한 보험증의 번호 이상, 치아의 손실, 동일인의 것일 수 없는 세 개의 가슴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서 양승호 박사 측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호 박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려 3배나 많은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될 법이란 말입니까? 2016년 3월부터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박주신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예정되었던 18차 증인 신문길 이후로는 넉 달 동안 더 이상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력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 본인이 신체 검증을 하면 간단히 끝날 재판을 무려 7년씩이나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박주신 출국 금지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불출석한 박주신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박주신의 불출석을 제재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참 이상한 재판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곳이 대한민국의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을 이렇게 만든 자들은 마땅히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김승진 교수님이 박원순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듣다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 그 부부는 뭐 살아가면서 닮는다고 하는데 이 박원순 부부도 아마 둘이 닮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800억이나 들여서 보궐선거를 한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되고 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민주당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호도 박원순의 빙의가 들어서 지금 박원순 얘기. 지금 사실 이제 이후로는 박원순 얘기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거론돼서는 안 됩니다. 추잡스러운 성추행범들의 얘기가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립니다. 자, 그래도 오늘 확실하게 박원순 부인에게 한방 제대로 놓아주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 모실 연사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수 없는 별이 많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 흔히 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똥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성들 그리고 장성 출신들도 예비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장생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전 국회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진짜 뛰어가서 떼내서 바닥에 팽개쳤다가 법적 고통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셨던 우리 해군의 전설 같은 신화,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독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방금 계신, 어이, 나오셨군요. 자, 우리 심동보 제독님의 연설을 컴박스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가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비역 해군준장 신동모입니다. 대통령 그 문재인이 공언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저희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의심받는 문재인은 재임 내내 나라를 절단내고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내어놓고 본인 스스로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 광역시장 관권 부정선거에서부터 조국, 윤미향, 추미애, 또 최근에 김명수 사태 등이 대변하듯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물론 북한이란 주적도 사라진 채 오로지 종북, 괴뢰 정권의 거짓 선동과 포퓰리즘 폭증만 남았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북한이 주적이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국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국방백서와 국군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린 데 이어 준한국문서에 비견되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해체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간첩같은 그의 정체를 근본의 북한 원전 사태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SBS 단독 보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파일과 월성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문재인 일당의 비겁한 대응을 보노라면 출생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거짓말쟁이에다가 망상형 정신분열증, 소위 교행병이 있어 보이는 대통령 문재인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여 수사와 체포구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국제원자력기구 소위 IAEA 핵안전관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략물자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도 위배되는데 국민 몰래 겁없이 협장 김정은에게 관련 자료를 USB에서 담아서 직접 제공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최재형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금지시켜서라도 원전 수사를 차단하라고 했겠습니까? 따라서 탈원전, 북원전 추진 이적 행위자들과 관련 수사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 국민 앞에 정직하게 답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1.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